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을은 들국화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1월인 지금까지도 향기를 뿜으며 노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 짐작하셨나요? 네, 산국과 감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비슷해서 보통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는 산국과 감국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꽃은 감국보다는 산국입니다. 산국은 국화과 열애살이 풀로서 꽃에서 향기가 많이 납니다. 9월에 피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햇볕이 잘 쬐이는 양지 쪽에서 잘 자라며 노란 꽃송이가 오밀조밀하게 핍니다. 감국도 국화과 열애살이 풀로 꽃에서 향기가 많이 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산국과 비슷합니다. 산국은 독이 있지만 감국은 독이 없고 달짝지근하여 차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산국과 감국의 다른 점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의 크기입니다. 산국은 꽃 지름이 평균 1.5cm 내외이고, 감국은 2.5cm 내외로, 감국이 산국보다 꽃송이가 큽니다. 유의할 점은 지역이라든가 장소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크기는 보통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을 보겠습니다. 산국의 잎은 감국의 잎에 비하여 좀 뾰족하고 깊게 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국은 산국에 비해 좀 둥근 느낌이 들고 잎이 덜 파였습니다. 또 감국은 잎자루에 잎쪽으로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꽃대를 보면 산국은 작은 포를 포함해서 두 개가 있고 감국은 네 개가 있습니다. 산국이라든가 감국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이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국과 감국을 차례에서 이렇게 맛을 보면은 산국은 쓴맛이 좀 강하고 감국은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차로 마실 때는 감국을 사용하고 산국은 독이 좀 있어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산국과 감국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산국보다 감국의 꽃이 더 큽니다. 둘째로, 산국의 잎은 감국에 비해 좀더 뾰족하고 더 깊게 파여 있습니다. 감국은 잎 모양이 산국에 비해 둥근 느낌이 들고 잎자루 위 잎쪽에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셋째로, 산국은 꽃대에 두 개의 포가 있으나 감국은 네 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국과 감국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